사장님이 사고 나신 그날 경찰서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게 누군데? 양 사장이라고 국밥집에 소문낸 사람입니다. 소문이라면 은희 아버지를 말하는 거? 네, 그렇습니다. 경찰서에 잡혀있다면 그 사람일 리는 없잖아. 사장님이 양 사장을 풀어주셨습니다. 하필이면 그날 밤 사고가 났고요. 아무래도 그 양 사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. 국밥집에 소문을 낸 사람을 김 여사가 스스로 풀어줬다? 도대체 왜? 뺑소문은 자네도 급할 텐데 뜬금없이 살인사건을 웃겼잖아요. 일단 조용사를 빨리 찾아요. 미안했습니다, 임부장. 미안하다뇨. 은희하고 헤어진 일 제대로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잖아요. 저희 세 식구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. 여보, 그게 무슨 소리인가? 나가려면 아빠 혼자 나가세요. 나 어디가서 꽉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. 어디 가? 영주야,